2012 광주 세계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대회 3일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합 단체전 준결승 대한민국과 대만의 경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혼합 복식 첫 번째 매치에서 우리의 이용대 김소영조가 30분 만에 가볍게 첫 번째 매치를 가져가줬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남자 단식입니다. 한국의 이동근 선수와 대만의 한차우추 선수의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이 대만의 한차우추, 화면 위쪽이 대한민국의 이동근 선수입니다. 이동근 선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동근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예. 이제 그 실업팀인 요넥스에 입단 예정인 선수죠. 예. 1990년생인데요. 현재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65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이 됐고요. 대만 선수가 두 점을 먼저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트 쪽에서 헤어핀. 짧게. 지금 대만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고 있군요. 강한 스트로크 잘 받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잘 받았고요. 계속해서 수비로 레를 이어가고 있는 이동근. 헤어핀 높게 클리어합니다. 자, 이 긴 랠리 과연 어느 선수가 한 포인트를 가져갈지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백핸드 넘기고 걸립니다. 이동근의 포인트. 첫 번째 게임 첫 포인트를 아주 긴 랠리 끝에 얻었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로서는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 지금 좀 이제 좀 날카로운 구석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날카로운 스매싱이 좀 필요하죠. 예. 짧은 서비스. 한차우추 연속 공격. 네트 쪽 다시 뒤쪽으로 내줍니다. 드롭샷 나갔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한 달 전에 있었던 93회 전국체전에서 남자 대학부 단체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특히 9월에 가을철 종별 선수권대회에서는 또 팀을 단체 1위에 올려놓으면서 남자 대학부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일 선수 은퇴 이후에 남자 단식이 아직 그 이현일 선수의 뒤를 이은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이동근 선수가 그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죠. 그렇군요. 네트 맞고 넘어옵니다. 준비하죠. 공격. 자, 드라이브 받았는데 이번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차우추의 득점. 지금은 좀 드라이브가 좀 짧았거든요. 이동근 예. 선수의 아무래도 복식 선수에 비해서 이 단식 선수들은 드라이브를 많이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드라이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스매싱과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훈련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한차우추 강한 스매시 받지 못했습니다. 한차우추 선수가 1986년생 현재 타이완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이동구 선수 지금 공격 스매싱하는 볼들이 지금 가운데로 좀 몰리고 있거든요. 네. 자신 있고 과감하게 좀 사이드로 좀 보낼 필요가 있어요. 사이드 빈 공간을 노리면서 상대를 좀
많이 흔들어 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석구석 보내줘야지 상대를 공략하기 쉽거든요. 네. 어, 좋았어요. 아, 이런 공격 찬스죠? 좋아요. 스매시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차우추 선수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오른손잡이들하고 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 반대쪽을 백쪽 상대의 백쪽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점차 백핸드 받았습니다. 에어핀 살려냈고 강한 스트로크 잘 받았죠? 아 수비 좋아요. 받았습니다. 아 수비 좋은데요? 아, 계속 받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마지막에 네트에 걸립니다. 한차우추의 연속된 공격 이동근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점차 앞서 있는 한차우추입니다. 다른 것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남자 경기 단식 경기에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트 앞 살짝 떨구면서 한 포인트 추가하는 한차우추입니다. 이동근 선수가 작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자 단식 16강 진출에 아쉽게 좀 실패를 하고 말았었는데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많은 발전을 이뤄가는 모습을 또 올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참가하면서 이제 선수들은 이제 기량이 발전하거든요. 네. 떨궈놨던 이동근 반대편 드롭샷 받았습니다. 강하게 성공시키는 한차우추 지금도 상대 볼을 잘 받아 넘기다가 클리어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상대에게 스마싱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예. 좀 더 볼을 좀 사이드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이동근 선수가 먼저 양쪽 사이드 쪽으로 좀 공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엄파이어가 잠시 양쪽 선수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재개됩니다. 그렇죠.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지연을 시키니까 좀 빨리 이제 경기를 진행하라고 심판이 선수들은 주의를 줬죠. 그렇군요. 살짝 넘어옵니다. 스매시 코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왼손잡이인 한차우추의 오른쪽 구석을 깊숙하게 찔러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조금 사이드로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예. 4대7입니다. 드라이브 아 준비가 늦었어요. 네트 살짝 걸리고 말았습니다. 강하게 치는 볼도 좋기는 좋지만 강하게 친 이후에 준비를 좀 더 빨리 해줘야지 예. 상대가 내가 강한 볼을 보냈을 때 상대가 그 볼을 치면 그 볼은 더욱 빨리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드롭샷 걸렸습니다. 한 포인트 만회하는 이동근 네트 쪽 받지 못하는 한차우추 연속 포인트 올립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자 단식에서 이동구 선수와 김민기 이 두 선수가 단식 경기 개인전에 또 출전을 하는데요. 혼합 단체전에서는 남자 단식의 이동구 선수가 주전으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4대 8에서 7대 8까지 거의 다 따라잡은 그렇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받아냈고요.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좋았죠. 공격 길었어요. 다시 한 점차. 첫 번째 게임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비슷비슷한 대등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한 스트로크 좋군요. 자, 한차우 추후에 오른쪽 코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초반 상대의 그 장점과 약점을 파악했으면 이제 상대 약점이 그곳이다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공략을 해줘야죠. 네, 이번에도 그 코스였는데요. 아, 걸렸죠. 좋아요. 드디어 리드를 잡아가는 이동근 선수 10대 9.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이동근 잠시 셔틀콕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찬스죠. 이동근이 한 포인트를 추가하면서 11대 9 두 포인트 앞선 가운데 인터벌을 가져갑니다. 자, 뒤져있던 이동근 선수가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 경기 이제 초반에 좀 이동근 선수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볼이 좀 가운데로 몰린 경향이 있었는데 예. 경기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과감한 스매싱과 그리고 사이드로 빠지는 정확한 스트로크가 지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동근 선수의 그러한 플레이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인터벌 시간 동안에 또 대만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한차우추 선수에게 어떤 점 대비 차원에서도 주문을 해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랠리 포인트로 바뀌면서 서비스권이 있을 때 15점 서비스권이 있을 때보다는 경기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그 전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스피드의 스트로크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서 스피디한 경기를 펼쳐줘야죠. 자, 그러한 경기가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더 박진감 넘치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제가 이제 21점 랠리 포인트로 바뀌면서 경기도 더욱 박진감 넘치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제대회, 뭐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도 봤지만 또 관중 입장에서 얼마나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또 경기와 중계방송 역시 진행이 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중들과 시청자를 배려하는 그런 이제 경기 규칙이 자꾸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때려봤던 한차우추였습니다. 받았고요. 네트 쪽. 잘 받았죠? 예. 한차우추. 헤어핀. 아범실이에요. 나갔죠. 나갔습니다. 이동근의 포인트. 배드민턴 경기에서 인터벌 직후에 한 5점 정도 승부가 상당히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텐데 일단 이동근 선수가 두 포인트를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점수를 올리면서도
이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11점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끝났을 때. 근데 지금 이동우 선수 그 11점 인터벌 이후에 연속 2득점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또 나갔어요. 네, 판단이 연속해서 좋았습니다. 14대9. 서서히 자신의 쪽으로 흐름을 끌어오고 있는 이동근. 수비 좋아요. 강한 스매시. 한차 우추. 아, 나왔어요. 이번엔 왼쪽도 외면하는군요. 이동근 선수 수비할 때 이제 자세를 낮춰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수비가 수비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 한차우추 선수 사이드로 빼면서 지금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준비 자세 좋습니다. 예. 오른쪽 왼쪽 연속 범실이 있었던 한차우추였습니다. 받아냈고요. 헤어핀. 아, 지금은 들어왔네요. 예. 사이드라인 끝쪽에 걸치면서 한차우추가 한 점을 만회합니다. 한차우추 선수 오랜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10대15. 아, 잘 봤어요. 네, 완벽히 찬스가 걸려고 말았네요. 6점 차 다시 점수차를 벌립니다. 짧게 짧게 백핸드.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7대10. 이동근. 드롭샷. 드라이브. 아, 수비 됐어요. 그렇죠? 아,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역시 좋은 수비는 상대의 범실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끈질기게 상대의 공격을 잘 받아 넘겼죠? 예. 8점 차 첫 번째 게임 승리까지 3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방향 전환. 드롭샷 꽂히는군요. 이번엔 이동근 선수가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인 드롭샷 공략입니다. 날카롭고 짧게 이 한차오추 선수의 드롭이 성공했습니다. 예. 한차오추의 서비스. 연타로 넘겼던 이동근. 헤어핀. 좋았죠? 자, 방향 전환이 좋았고요. 강한 스매시. 반대편. 그렇죠. 성공합니다. 좌우로 크게 크게 돌려놨던 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동근 선수의 스매싱이 상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빠지면서 이 볼을 뜨게 만들었죠. 예. 높게 클리어. 드롭샷. 아, 좋아요. 좋아요. 게임 포인트 가져가는 이동근입니다.
걸렸네요. 좋아요. 마무리하는 이동근 첫 번째 게임 승리했습니다. 21대 11. 초반 흐름은 한차우추 쪽의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근 선수가 결국 11점 정도에서 중반에 역전을 시켰고 그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기 페이스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이동근 선수 좀 몸이 좀 덜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요. 예. 11점 인터벌 이후에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경기를 손쉽게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이런 분위기로 두 번째 게임까지 잘 치러준다면 세 번째 매치는 또 남자 복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용대 김기정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비교적 손쉽게 준결승전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남자 단식에서는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요. 손쉽게 지금 이동근 선수 첫 번째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이걸 두 번째 게임도 이동근 선수가 가져오면서 한국팀이 2대 0으로 앞서 나간다면 이제 다른 경기까지 치르지도 않고 이제 이용대 김기정 조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준결승이 있고 오후에 결승이 있는데요. 하루에 또 두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3대 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하루에 두 경기를 뛰면 선수들 체력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손쉽게 경기를 3대 0으로 마무리 짓고 결승전에 데뷔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이동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두 번째 게임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회는 FISU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대한배드민턴협회, 광주광역시 그리고 2012 광주 WBC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규모로 봤을 때도 이라크와 우간다가 최초로 이 대학 선수권에 참가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했습니다. 네, 이동근 선수 두 번째 게임 첫 포인트 올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 이곳 광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자, 세계 젊은이들이 이곳 광주에 아주 좋아요. 모이고 있습니다. 아, 깊은 코스 공략이 또 좋았던 이동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초반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근 예. 선수. 일단 코스 공략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나와야지 상대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면서 공략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예. 뒤쪽 길게 자, 주춤하다 받았고요. 아, 지금 나갔네요. 한차우추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위치였는데 사이드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강한 스매시 성공시키는 한차우추. 지금은 이동근 선수, 이 한차우추 선수에게 손쉽게 조금 리턴을 허용하다 보니까 한차우추 선수 그 공을 잡아서 정확하게 스매싱으로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예. 네트 쪽 떨고 났는데요. 하이 클리어. 스매시. 방향을 바꿔봅니다. 스매시! 아, 안차주도 수비 좋았고요. 아, 인입니다. 정확했죠? 이동근의 왼쪽 코스를 깊숙이 찔러넣는 한차우추의 연속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이동근 선수가 상대 백핸드 쪽 코스를 공략했는데 이번 게임에서 또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한차 우추 백핸드 나갔죠? 아웃입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는 지금 그 상대 지금 오른쪽보다는 왼쪽에다 좀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보내면서 스마싱을 연속적으로 한 두 개 정도 못 받았거든요. 예. 아 나갔네요. 살짝 벗어나면서 4대4. 한차우추의 서비스 드롭샷 배트 맞고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차우추 선수의 기회였는데 아쉬운 범실이 나왔고요. 한 포인트 앞서가는 이동근 강한 스트로크 그렇죠. 좋았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상대의 오른쪽 왼쪽에 살짝 떨어뜨려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상대 범실을 끌어냈습니다. 에어핀 드롭샷 아 좋아요 이동근 지금 다시 첫 번째 경기 후반부에 나왔던 이동근 선수의 구석구석으로 찔르는 이 스트로크 스매싱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예. 석점차 앞서 있는 이동근 아 살짝 넘어오는군요. 자 네트를 타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동근 선수가 좀 타이밍을 잃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트를 맞고 저렇게 넘어오는 볼들은 상당히 넘기기가 어렵죠. 예. 한 포인트를 한차 추가 만회했습니다. 5대7. 첫 번째 혼합복식에서 이용대 김소영조가 승리를 거뒀고 이동근 선수가 두 번째 남자 단식도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는 걸 살렸어요. 아, 수비가 좋았던 이동근 백핸드 넘겨줍니다. 드롭샷 네트 쪽 그렇죠. 찬스죠. 이동근의 포인트 많은 박수가 나옵니다. 수비가 아주 좋았어요. 못 넘길 볼을 넘겨주면서 이 상대의 범실을 유도했죠. 예. 아주 기분 좋은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서비스 전에 셔틀 상태에 대해서 교체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엄파이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황종수 선수, 손한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이번 대회 남자 단식 이동근 선수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오늘 경기로 봐서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한차슈도 잘 받았습니다. 강하게 잘 받았죠. 좋고요. 그대로 아, 나왔는데 아웃입니다.
10대5. 띄워줬고. 아 열렸어요. 좀 짧았죠? 네. 한차우 추가 마음 놓고 때려봤습니다. 넉점차 추격하는 한차우추. 길게 뽑아줍니다. 살려냈고요. 대각선 네트 걸리면서 11점째 올리는 이동근. 5점 앞선 가운데 인터벌을 맞이합니다. 자, 한차우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게임 이후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동근 선수의 또 데뷔가 워낙 좋고요. 또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초반 좀 이동근 선수의 이제 범실이 나오고 수비가 안 되면서 좀 끌려갔지만 중반 이후에 그 정교한 수비, 끈질긴 수비가 나오면서 지금 11대6으로 인터벌을 맞이하고 있죠. 예. 세계 대학 배드민턴인들의 화합과 열정이 가득한 세계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오늘 대회 3일째 경기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혼합단체전 준결승 경기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결승전에 올라가서 오후 3시에 중국과 일본의 승자와 결승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동근 선수가 2대0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을지. 11대6에서 경기 재개됩니다. 네트 쪽 살짝 주고받았는데 결국 승자는 대만 선수였습니다. 한차우추. 다시 네트 대결. 두 번째 대각선. 이번엔 이동근의 공략. 좋습니다. 이동근. 양 선수가 모두 좋은 수비를 보였던 이번 랠리. 마지막 순간에 이동근 선수의 어떤 파워와 코스가 절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좀 스매싱 코스가 좀 사이드로 많이 빠져줘야 되죠. 예. 리시브 범실이 되네요. 13대7. 포시. 잘 받았어요. 또 한 번의 좋은 수비. 아웃입니다. 5점 차가 유지됩니다. 안차우추도 이번 게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 점점 더 표정에서도 그렇고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찬스인데요. 헤어핀. 두 번째 들어오는군요.
지금은 이동구 선수의 수비가 한차호초 선수 스매싱을 때리고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걸 리턴으로 연결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차호 선수도 그 스매싱 이후에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 기다리면서 다시 이제 스매싱으로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군요. 넉점 차인데요. 이 분위기에서 이동구 선수가 좀 더 벌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한 포인트 벌려 나갑니다. 14대 9. 이동근의 서비스. 아, 넘어가지 걸리고 않네요. 마네요. 짧게 주거니 막거니 했던 리턴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꺾어 왔지만 아웃되는군요. 강한 리턴. 뒤쪽 내주고요. 오우, 강한 드라이브 좋았어요. 16대 10. 어렵게 살렸고요. 찬스 맞은 한차우 추의 득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한차우 추에게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는 스코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근 선수 5점 앞서 있지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스매시! 아, 나갔네요. 아깝네요. 약간 나갔습니다. 네. 12대 16. 짧은 서비스. 자, 이번엔 이동근입니다. 자, 방향 전환을 해보고 있는 양 선수. 넘어갔고 그대로 둡니다만 나가는군요. 이동근의 17번째 득점. 두 번째 매치 남자 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후에는 남자 복식 대한민국의 이용대 김기정조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봤어요. 네. 아웃되면서 한 포인트 추가. 스매시. 아웃되네요. 한차우추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13대 18. 네, 됐죠. 좋았죠.
지금은 이동근 선수, 이 한차오추 선수의 헤어핀을 미리 간파하고 푸싱으로 득점으로 성공시켰죠. 예.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이동근입니다. 아, 이번에 당했습니다. 다섯 점 차. 자, 이동근 화이팅 하는 소리들이 또 관중석에서 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한차우추. 드라이브. 자, 드롭샷 좋았는데요. 잘 받았던 한차우추. 아, 들어왔어요. 가까웠죠? 이번엔 이동근이 당했습니다. 넉 점차 뒤져있는 한차우추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근 선수 좀 여기서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좀 더 이제 쫓기게 되면 이제 이동근 선수도 이제 좀 지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오후에 있는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제 공격. 좋습니다. 끝까지 봐야죠. 아, 아직 살아있어요. 아, 나가는군요. 아쉽습니다. 볼 좀 끝까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충분히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나가면서 석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합니다. 한차우추의 끈질긴 수비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는데요. 푸시마무리!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동근입니다. 남자 단식 승리까지 한 포인트 남아있습니다. 뒤쪽 내주고 자 기회예요. 아, 잘 받아내는 한차우추. 네트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의 이제 스매싱이 라켓의 윗부분에 걸리면서 이제 줄이 끊어지면서 아쉽게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예. 마지막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이동근 선수 라켓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일단 라켓을 바꿨기 때문에 잠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군요. 17대 20. 짧게 넘겼습니다. 살려냈고요. 한차우추. 길게. 아, 좋았어요. 경기 마무리합니다.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이동근. 남자 단식 결국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게임 21대 11, 두 번째 게임 21대 17. 이동근 선수도 승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두 번째 매치까지 모두 승리하면서 매치 스코어 2대 0으로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근 선수 두 번째 경기 이제 21대 17로 조금 좀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스매싱이 정확히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자, 이동근 선수의 기분 좋은 승리에 이어서 다음 조도 좀 승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매치 남자 복식 우리 대한민국의 이용대 김기정조 대만의 엔 옌주이 린 챙첸 첸조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